Jang. I am from Korea. Mm-hmm. 미국에 온 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2010년 1월에 한 달 동안 답사 구경하려고 한 달 왔다가 2010년 2월에 한국 가서 정확히 준비해서 2010년 5월 10일 날 왔고요. 그래서 지금 온 지는 1 year 7 months maybe.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연주를 이렇게 제 음악을 하려고 했던 동기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좀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그 실로암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나한테 연주를 좀 해달라고 우리가 연주 제가 필요한 연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연주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당시 악기를 6개월 정도 혼자 독학하고 있었는데요. 그랬을 때 굉장히 두려웠는데 거기서 그냥 악기를 부르달라 그래서 연주를 했어요. 근데 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박수를 쳐서 그때 거기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남들보다 좀 다른 케이스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일단 앞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데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도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리는데 저도 최소한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데 몇 주가 걸려요. 근데 일단은 학교 와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제일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그 밥을 먹으러 갈 때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두 달 반, two half months 오고 그때 바깥이 온도가 112 degree였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.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난 여기 닥터 니코 슐러 he is faculty from Texas State University in music theory teachers. 근데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그 집사님이 어디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나갔어. 너무 배가 고파서.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잘 안 그렇더라고. 다 바쁘다고. 그래서 겨우겨우 밥을 먹긴 했는데 밥을 먹어야 될 때나 아니면 새로운 빌딩에서 새로운 빌딩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면은 어떤 친구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.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학교에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는 합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기를 혼자 뺏을다고 갈 것이며 어떻게 해서 거기 학교를 적응할 것이며 또 그 빌딩을 어떻게 찾아다닐 것인가 이게 학교 시작할 때부터 최고 한 달 정도는 굉장히 가장 저에게 힘든 그런 시기거든요. 언어적인 장벽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핑계일 수가 있는데요. 그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닌 그냥 non disability people 사람들은 그냥 매일 보는 게 자체가 영어잖아요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점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영어를 볼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저는 듣는 거 말하는 건 잘하는데 쓰는 거나 스펠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난 we should pick. That is easy.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. 아,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참 언어적으로 공부할 참 편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졌을 때는 괜찮거든요. 그러나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적응한다고 했을 때는 앞이 안 보인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바디 랭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조차를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는 장벽이 제일 크고요. 그때 첫 시기를 잘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문화상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다른 걸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때는 나만의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
그걸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나는 남들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게 됐죠.